아침 일찍, 지금 한 6시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다리 밑에 왔습니다. 굽곡, 이쪽은 야시장, 강 따라 이어지는 야시장 쪽이고, 바다 쪽으로 야시장 끝부분입니다. 지금은 야시장이 이제 조용하네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온 이유는 요 다리 밑에를 넘어가면 바로 어시장이 나옵니다. 어시장에서 오징어를 사서 낚시를 해서 그동안 약국에서 점심을 후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생선을 좀 오징어도 사고 생선을 좀 잡아서 갖다 주려고 생각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있네요. 벌써 여기가 푹곡 분수입니다. 보면은 여기가 푹곡으로 이어지는 산 쪽으로 이어지는 강입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조윤동 꼭 요가 시장이란 뜻입니다. 윤동시장, 북곡시장. 애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강이 폭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전한 편입니다. 바닷물은 강물은 별론데 저 앞에 멀리 충충 스카이바가 보이네. 충충 카페도 저 보이고 이쪽은 강을 경계로 이쪽은 관광지 등동 시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관광지라기보다는 푸꾸옥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로컬 지역입니다. 시장도 로컬 지역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다음 칸으로 가면 어시장이 나옵니다. 시장. 여기가 시장 입구 다리를 건너 채소를 파는 사람들, 볶음 파는 분들, 등짜오. 아이고야. 고기 후주간 고기 파는 사람들도 많고. 나무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이것저것 많다네요. 채소, 과일 뭐냐 채소 여기가 어시장 쪽입니다. 어시장 과일 요거 땀 새우 민물개가 들어가고 아침 식사를 하는 과일 파는 데 고기 바닷물 바다가 납니다. 고기